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배워보는 건데, 우리는 요맨뒤 단어가 제일 익숙하죠. influence, 영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푸르는 한마디로 flow, FLOW, 흘러가다 마찬가지예요. affluence는 AD나 마찬가지죠. AF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들어와 그런 거, 들어오는 거죠. 부유한 걸 뜻해요. 풍요로움. 컨퍼런스는 함께라고 봐도 되고요. 강화사라고도 봐도 돼요. 좌우지간 컨플루언스는 합쳐 들어온 거, 합친 점, 합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부유가 되고요. 이건 이는 어폰의 뜻이고요. 영향이 흘러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Britain's advantages. 영국의 장점은 요약하건대 그 특징은 뭐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뭐또 의에서 특징 지어진다 그러지 말고 장점의 특징은 뭐뭐다. Combination of social, political and geographical factors죠. 사회, 정치, 지리적인 요인의 결합이다. British society, 영국 사회는 비교적 자유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scientific thinking, 과학적인 생각들이죠. 과학적인 생각들이 was dynamic, 아주 많았고, geography 이내, 지리는 영국으로 하여금 혜택을 좀 무역과 productive, 생산적인 그런 농업과 그리고 에너지 원이죠. best stocks of coal이죠. 잔뜩 쌓여있는 석탄의 에너지 자원에서 혜택을 보게 했다. Out of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지역들은 영국이 다른 지역, not as fortunate as, 이러한 만큼 그만큼 운이 없었다. this에 뭐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아무튼 뭐잘 이렇게 돼 있는 우아한 그런 요인들의 결합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this entry in the modern economic growth 이러한 현대적인 경제의 성장으로의 진입은 would be delayed 연기되기도 했다. In most disadvantaged environment 가장 불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현대의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은 has been delayed. 오늘날까지도 지연되고 있다죠. A에 잘 들어가는 거 영향. Diffluence는 deep는 dis, 떨어진 곳으로 가니까 분류되는 것을 말하겠죠. 유출 뭐 이런 거고. Affluence는 add flow,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부유한 거고. Confluence, 일치, 합치의 뜻이고요. Congratulations는 온통 강화사예요. 온통 Prague는 이게 깃발이 아니고 Prague가 불타는 걸 뜻해요. 버닝을 뜻하는 거죠. 온통 불꽃투성이에요. 로마 생각하면 돼요. 로마의 대화제. Congratulations. 대화제를 뜻하는 거예요. D번은 conference. 합류되는 거죠. D번이 답이죠. 어렵죠. 조금. Confluence. A is marked by B는 바로 A의 뚜렷한 특징은 B다. 자, conflagration. conflagration. 칸은 강화사고요. 프라그라레가 blaze. 타오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온통 타오르는 것을 로마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그런츠 요것도 프라그레에서 온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눈 악명이 높아. 자식이 아주 불타는 놈이야. 악명이 높아. 플루언스가 영향이란 뜻도 있는데 보통은 인플루언스를 쓰죠. 아무튼 플로우 플루에레가 흐르다죠. 인플루언스는 이는 인터 안으로 들어온 거고 플루언트 트론과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디플로먼트는 자음접변된 거니까 디스겠죠. 그래서 또 떨어져 흘러나가는 거니까 유출 분류가 되겠죠. 애플루언트는 애드는 투니까 플루언스 흘러 들어온 거 그러니까 풍부한 거죠. 들어온 게 많다 이런 거죠. 칸플루언스는 들어와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일치점, 합집전, 합류, 합류한 하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흘러 들어와 합쳐진 데서 만들어진 표현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